슈브마님, 돌아오라 자식들아. 의역은 그렇고요. 직역은 너희들은 돌아오라. 너희 자녀들은 돌아오라. 자, 자녀들아 하는 마님이라고 합니다. 맨, 명사 남성 목적격. 맨이란 말은 바나라는 어머니 어근에서 들리는데 자녀는 세우다, 건축하다, 짓다. 그래, 자녀들은 신앙 안에서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신앙으로 건축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월급을 타고 그러면 그 회사에다가 건축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부모님들 말씀을 안 들어요. 사장 말씀은 많이 듣지만.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은 신앙으로 짓고 털을 다져서요.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우다, 건축하다의 유래에서 자식, 아들, 딸 이런 것들로 번역이 됐습니다.